저 무서운데? Oh my god. 오, 오케이. 괜찮은데? 역시 미래 세상, 뭐 미래 시대가 왔다. 대박.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너무 외로워요. 가로로도 놓을 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너무 좋아요. 사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om now on, Cambucks. Hello guys, my name is Sally. I came from Georgia. And today I'm here with Cambucks channel to check out kind arc room, new designed camping car. As you can see, it's super pretty. Sally,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sorry. 아,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그럼.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자선 살리입니다. 오늘 저는 캠박스라는 채널이랑 같이 카인드 아크룸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컬러 구경하러 왔어요.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아, сегодня мы будем смотреть на эту машину. Как она вам?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да? 아니, 한국말로 좀 해줘요. 계속 한국말로 오케이 알았어. 한국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모델 구경할 거예요. 저 너무 기대돼요. 너무 이쁘죠? 색깔이. 지금 이 차를 처음 본 거잖아요. 네. 이 차에 대한 첫 느낌이 어때요? 첫 느낌? 막 우주성. 우주성. 막 미래 차.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살리는... 안에서 볼 때는 되게 like comfy. 살리는 조지아에서 왔잖아요. 네. 조지아에는 이런 캠핑카가 있어요? 사실 못 봤어요. 이 차에 대한 네. 설명을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네. 이 차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캠핑, 그 다음에 서풍, 막 그 한강 가서 막 데이트 커서도 괜찮고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은 아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부드럽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차는 이번 디자인 제가 보기에 다른 디자인이랑 비교하면은 다른 것처럼 무난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클래식하고 근데 이 차는 뭔가 조금 세련된 느낌? 조금 젊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살리, 캠핑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누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뭐 냉장고 이런 것들? 이 아크룸이라는 차에는 뭐 그런 화장실? 게... 아닌가? 안 보이도록 다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아, 깔끔하게? 하나씩 찾아볼까요? 오케이. 왠지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여기. 그죠? 손잡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파란색 레버가 잠금장치예요. 그걸 내리고 한번 당겨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아. 와. 어? 어디까지 나오나 당겨보세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또 나오는데? 야, 떨어지지 않겠지? 이렇게. 와. 근데 이게 또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 나무 색깔도 카인드는 나무 가구들이 전부 다 고급스럽고 모서리 부분이 전부 다 동그랗게 깎여 있어서 모서리 예. 있어요? 아 이거? 안전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회사로 애기들도 유명해요. 만약에 애기들도 뭐 머리 안 다치고 그렇죠. 저도 사실 그게 자주 문제예요. 지나갈 때 막 이렇게 부딪히고 아! 이게 여기도 막... 올려놓고 한번 펴볼까요? 아 이거 로맨틱하다 뭔가 이렇게 막 아침에 캠핑에서 막 일어나면은 막 남자친구 여기 막 열이 올려놓고 이렇게 되게 좋네요. 와 근데 저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너무 깊은데? 왜냐면 여름에 가면은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민트 아이스크림도 차가 왠지 민트 아이스크림 같아요. 뭔가 바스킨 로빈스 먹는 거 이쁘네.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는데? 카인드에서 원래 이 운전석 후면 쪽의 수납함은 스테인리스로 된 물탱크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탱크? 네. 그럼 안에 그럼 뭐 원래 샤워 같은 물탱크를 넣으시면 샤워를 하실 수가 있죠. 앞쪽에 보면 후면 텐트 펼쳐진 거 보이세요? 네. 네, 이거. 저 후면 텐트를 다 가리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샤워장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애매치어 같은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캠핑. 아 여기 또 뭐가 있네? 이거 샤워기? 진짜로? 헐. 거기 안에 샤워기 있으니까 한번 꺼내보세요.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박. 와, 대박인데? 이거 탱크. 이거 혹시 몇 리터짜리예요? 40리터짜리 물탱크가 들어가 있어서요. 40리터? 네. 제가 머리 길어가지고 원래 좀 오래 감는 편인데 좀 무서운데? 오 마이 갓. 오? 오케이. 괜찮은데? 캠핑 가고 싶다. 이런 차를 보게 되면. 아이고. 와우. 오케이. 그리고 닫을 때도 되게 잘... 이것도 다시 내려요? 아니면 어떻게? 닫을 때도 위험하기 때문에 펼쳐진 상태로 고정이 되게 돼 있어서 아까처럼 파란 레버를... 아,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했어요. 왜냐면 우연히 다치면은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다치겠죠? 캠핑가는 지금 아크룸 같은 경우는 312A라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죠? 네. 312A라는 건 한 3박 4일 정도의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헐. 돼요. 헐. 3박 4일이면 진짜. 근데 테이블 도대체 어디 있어? 와. 근데 이거 되게 넓다. 뭔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 차가. 빨리. 네. 지금 앞에 있는 넓은 판 하나 있잖아요. 넓은 살짝 판. 당겨 볼까요? 여기? 당겨요? 당겨 봐요. 밀당? 오케이. 자, 이쪽으로 치워 놓고. 오. 아, 너무 쉽다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있죠? 손가락 듣고 위로 당겨요. 이야, 아 위로? 미안. 위로. 아, 오. 어때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는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오. 아크룸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별로 안 힘들었죠? 네. 간단하게 4명이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 만약에 이거 다시 여기 넣고? 같이 앉아서? 반대쪽에 앉은 사람은 발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죠. 아 맞다. 테이블하고 의자도 있지만 우리 밖에 나가도 너무너무 심심하면 뭐 봐요? 핸드폰. 핸드폰 보죠. TV. 근데 핸드폰보다 더 편한 게 뭐예요? TV예요. 봤어요 이거. TV. 아까 봤죠? 네.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식인? 근데 이거. 아 이거 누르면 내려오네. 역시 미래 세상, 뭐 미래 시대가 왔다. 편안하게 TV를 볼 수 있는 시트로 변환을 해볼게요. 네. 다시 테이블을 다시 넣어주세요. 오케이, 넣어보자. 그냥 이렇게? 어? 엄청 느리죠? 아, 왜냐면 이거 손가락. 이것도 안전장치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거 자주 당해서. 네, 저를 위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쁘게. 깔끔하게 고 와 대박 여기 전자레인지까지 있어? 이거 진짜로? 와 대박 전자레인지 사실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전자레인지까지 근데 아까처럼 요즘 시대에는 밖에서 캠핑을 즐기기가 좀 불편한 시대예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요리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전자레인지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막 그 인스턴트 푸드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끓이려면 한국이 네. 한국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24시간 어디에서나 냉동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잠깐만. 자, 힐 신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와. 뭔가 왕처럼 앉아 왕처럼 앉았는데. 와. 이런 차 갖고 싶다. 어떡하지? 혹시 얼마일까? 왠지 좀 완전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는 How much? 가구가 들어가 있는 아크원을 봤잖아요. 그 아크원은 자동차 값을 제외하고 1970만 원이고요. 잠깐만, 1970만 원. 이렇게. $20,000? 2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단 저렴하죠. 열심히 일하면 구매할 수 있는 차네요, 생각보다. 일반 이 자동차의 가격이 3천만 원대니까 포함해서 전기 설비랑 지금 가구랑 텔레비전이랑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차예요. 그러면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에요. 한국에서는. 제 말이 그 말인데 대박.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올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와, 됐다. 이거 올려야 돼요?
이거 안 열리면은 안 움직여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와, 왕. 킹 사이즈다. 와, 너무 좋아. 신났다. 캠핑카에 보면 네. 창문이 엄청 많잖아요, 자동차기 때문에. 왜냐면 캠핑카니까 이제 좀 가면서 이쁜 경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창문이 많은 게 잘 때는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저도 사실 막 햇빛이 들어오면 바로 깨요. 그래서 밝아서. 햇빛이 깨우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창문마다 전부 다 커튼이 달려 있어요. 트렁크에도 달려 있고. 그 커튼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어떻게 두꺼운 거 아닌데 그 뭔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암막 커튼이라고 해서 빛이 투과되는 게 굉장히 적어서 빛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되게 부드럽네. 아, 그럼 이걸로 이렇게 닫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잠시만. 우리 TV 안 돼, 빠빠이. 가. 이거를 그럼 잠깐만. 확실하게 잘 닿네. 이렇게. 아, 여기도 이거 붙이는 거. 벨크로 타입으로 커튼끼리 붙일 수 있게 만들어서 그죠, 빈틈이 이거. 없도록.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그걸로 잠이 깨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캠핑카 볼 때 어떤 캠핑카 막 위에 뭐 있잖아요. 그 막 짐 놔둔 거랑 뭐 이런 거? 뭐 자전거도 넣고 막 이렇게 여기도 그래. 여기 막 묻힐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가적인 짐이 있을 경우에는 루프 박스라는 거를 설치를 하기도 해요. 카인드의 아크 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실내 공간이 워낙에 넓어요. 짐보다는 위에 데크를 깔아서 외부 풍경을 보기 위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많이 봤어요. 여기도 되는구나. 네. 텐트를 올리기도 하고. 사실 그 웃긴 얘기겠지만 한국 어떤 원룸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원룸보다 더 편하고 큰 것 같아요. 고시원. 네, 고시원. 고시원보다는 훨씬 커요. 되게 좋네. 이거 텐트 대신에 여기 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누워봐도 돼요? 궁금해요. 잠깐만. 와, 진짜 넓다. 와, 근데 여기 몇 명에서 잘 수 있을까? 외로워 보일 정도로 넓죠. 너무 외로워요. 여기 보니까 진짜 사실 크다. 이 공간은 꽤 많은 캠핑카 업체들이 표현을 하기로는 어른 둘의 아이 하나 정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두 명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 사실은 지금 가로로 누우면 한 140에서 160 사이 정도 되는 어린이는 가로로도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침상의 총 길이는 2m 50이에요. 2m 50? 그럼 농구 선수도 들어갈 수 있겠네. 위는? 이렇게. 위의 높이는 1m 정도가 나와요. 앉은 키가 1m가 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그죠. 농구 선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뭐예요, 여기? 자, 거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가죽인데요. 가죽에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는 그 부위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스피커. 그럼 여기 이거 다 닫고 음악 들으면 클럽 같겠다. 사실은 음악 감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 왜냐면 뭐 차용 보면서 이렇게 뭐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보면 되게 잊을 수 없는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드디어 찾았다. 그 충전기, 그죠? 충전할 수 있는 그거. 이거. 근데 이거 뭐예요? 캠핑카에는 전기를 두 가지 타입으로 써요. 하나는 12V. 12V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전기, DC라고 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USB 꼽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이제 볼트가 낮은 전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인버터라는 이제 승합 장치를 거치면 220V.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는 220V잖아요. 집에서 220. 220V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라는 장치를 거쳐서 220 콘센트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애기처럼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뭐? 아, 여기 USB. 네. USB도 있고 여기 컵. 컵 놔둘 수 있구나. 여기도 USB. 아, 되게 많고. 많다.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소질이. 먼지면. 근데 여기 또 조명 떠 있구나. 여기도 조명 떠 있고. 근데 이거는 에어컨? 여기? 거기선 이제 자동차 에어컨.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 차는. 무시동? 네. 진짜로? 네.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독일에서 만든 에바스 D2라는 제품을 써요. 에바스 D2? 네. 그 에바스 D2라는 제품은 이 자동차의 연료를 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태워서 뜨거운 열을 만들어서 안으로 넣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여기 배터리도 커야 되구나. 왜냐면 이렇게 막 겨울에 히터 들으려면, 시동 없이 들으려면 배터리가 있으면 전기장판을 까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시동 히터는 네.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연료를. 그래서 전기 없이도 쓸 수가 있어요. 너무 좋네. 그럼 저 추위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겨울에 사실 이런 차가 있으면 겨울에도 캠핑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이제 추위를 많이 탄 사람이. 왜냐면 귀찮아하잖아요, 추우면. 아니, 스키장 쪽에 가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의 풍경이 또 있잖아요. 겨울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선 사실은 추운 거는 싫고 너무 싫어요. 겨울의 풍경은 보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잠바를 입기도 하고 하는데 이 차는 충분히 따뜻하게. 네. 이 색깔도 예쁘다. 아이보리. 아이보리랑 민트. 여기도 조명. 여기도 조명 있고. 살리. 네. 조지아 출신이잖아요. 네. 조지아에서 이런 캠핑카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캠핑카를 만들어서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뭘 시작하면은 진짜 제대로예요. 뭔가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캠핑이 이제 유행돼버려서 사람들이 캠핑카려고 진짜 애쓰고 이런 좀 멋있는 차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캠박스 첫 촬영이었잖아요. 네. 이 캠핑카 리뷰하는 채널인데 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이제 끝나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벌써 끝나요? 그런 기분? 근데 진짜 제가 이런 차 진짜 타보고 싶었고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만약에 계속 촬영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이런 지식이 늘어나겠죠? 이제 차에 대한 지식? 되게 오늘 재밌었어요. 아, 캔박스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and thank you very much. 지금까지 살리였습니다. Bye bye. See you. 안녕히 계세요. From now on, Canbugs. 저 무서운데? Oh my god. 오, 오케이. 괜찮은데? 역시 미래 세상, 뭐 미래 시대가 왔다. 대박.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물 너무 외로워요. 가로로도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너무 좋아요. 사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